그러면은 다음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 이번에는 사문단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단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손을 들라고 해도 절대 들지 않아요. 아, 뭐, 왜 앉은? 아, 예. 바로 하겠습니다. 사문단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 조선사를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인데, 사문단적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보고 타 종교.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할 때, 이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 기독교를 성리학으로 대체를 한다면, 이 사문단적이라는 단어는 이단과 연결이 되는, 비유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가장 비슷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문단적이라는 단어는 유교죠. 유교의 성리학 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이 사문단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은 이게 이제 고려 때 성리학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서인에 거두 붕당 나오시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서인에 거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윤효라는 사람한테 공격을 할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윤효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유교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인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자의 말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우리는 주자가 이야기 한 사람 이전의 사람인, 그렇죠, 공자의 말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송시열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주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사문단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는 이렇게 사문단적이라는 타이틀을, 꼬리표를 지고 살아가게 되죠. 꼬리표를 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사문단적이라는 단어는 유교국가,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 이 꼬리표를 한번 달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큰안 좋은 페널티라고 할까요? 페널티를 달고 살게 되는데요. 송시열에게 사문단적이라고 공격을 당했던 윤희는 꼭 이것만 사문단적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2, 3년? 제가 알기로 2년인데, 2년 뒤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문단적은 후기에 가면, 좀더 뒤로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저 사람이 사문단적이다. 성리학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런 라이벌을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문단적이 뭔지 한번더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문단적은 유교 성리학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에서 타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리학에서는 이단을 말한 다른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사문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점 강의가 짧아지죠. 네.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오니버스 강의에 좀더 가까이 가고 있는 기분입니다.